약 1시간이나 70분 만에 20문제에서 다 끝내겠습니다. 1번 문제. 나는 윤리학이란 규범 윤리적 물음에 답하기 앞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라는 문제부터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근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근본 과제가 나온 거잖아, 얘들아. 근본 과제가 뭐야? 규범 윤리적 물음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그러니까 답하지 말자는 건 아니야. 규범 윤리적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라는 문제부터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그럼 이건 뭐니? 학문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 또는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잖아. 그럼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니까 메타 윤리학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은 뭐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은 응용규범 윤리학이잖아. 라는 질문에 관심을 갖고 생명복제, 사회불평 등등과 같은 실제적인 도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한다. 나는 이들의 입장이 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비판 아니야. 근데 여기서 1번부터 좀 이게 니네가 아 이건 좀 그렇다라고 얘기한 게 원래는 간과한다 두 개, 강조한다. 요런 게세개 줘야 되는데 이제 강상식의 문제에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베꼈어요. 강과한다만 5개를 넣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 정답이 후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애 선생님 평가원이 선생님을 저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너무 쉬우니까 강과한다 5개야. 그럼 메타윤리학이 강조하는 걸 강과할 거 아니야. 메타윤리학이 강조하는 건 뭐니? 바로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 분석의 중요성이죠. 도덕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 분석의 중요성을 강구한다. 정답은 쉽게 5번.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탐구의 필요성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응용 윤리야. 그다음에 당외 학문이란 윤리학의 본질적 성격을 강조하는 거 규범 윤리학이니까 응용 윤리학과 이론 규범 윤리학이 다 들어가겠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원리의 중요성. 도덕 원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 누구니? 이론 규범 윤리학. 규범 윤리학 이론과 도덕적 실천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건 규범 윤리학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은 5번. 틀려선 안 되는 문제인데 틀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반성하세요.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문제 제기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심각한 오류다. 왜냐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라는 것 때문에 내가 문제 제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대동강을 돈을 받고 판 김선달의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김선달이 대동강을 판 적은 없어요. 대동강 강물을 팔았지. 안 그러냐? 대동강을 팔진 않았을 거 아니야. 뒤에도 봐봐. 왜냐하면 대동강의 강물은 한 개인의 소유가 될수 없는 공유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보 또한 강물과 같은 것이므로 누구나 사용 가능해야 하며 매매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꼭 보면 여학생이 공유, 남학생이 사유, 이런 측면으로 꼭 나오는 측면이 조금 있어요. 근데 김선달이 대동강을 돈을 받고 판 적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동강 강물이에요. 그래서 아 이건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 그래서 좀 출제 위원들이 역사적 사실까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을은 북촉물장수를 아느냐? 한강에서 물을 퍼다가 뭐 판다. 따라서 노력이 들어가면 뭐다? 소유 인정하자. 그럼 갑은 무슨 입장? 정보. 공유의 입장, 을은 무슨 입장? 사유의 입장 또는 소유권, 저작권을 인정하자는 입장. 자, 갑 정보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지닌다. 정보의 사적 소유권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어야 된다.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 자, 왜? 1번, 정보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지닌다. 맞습니다. 정부의 사적 소유권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어야 된다. 지워지죠. 정부는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공유 자산이다. 정부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성립한다. 얘도 전혀 관련 없겠죠. 노력을 해야 소유권이 성립될 거 아니야. 정보를 생산한 자에게 경제적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 이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 근데 갑은 경제적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을은 반드시 해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죠. 그다음에 얘네 둘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노력과는 무관하게 성립된다는데 얘도 읽어보면 인과관계상 노력한 만큼 뭐 해줘야 돼? 소유권을 보장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그냥 1번 되겠죠.